우리 동기 중에 벨기에 왕자도 있고 쿠웨이트 왕족도 있고 재벌 2, 3세 이런 분들은 너무 많고. 네, 안녕하세요. 시리시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네. 손님을 모셨는데요. 하버드 MBA 재학 중인 최다혜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MBA 1학년에 재학 중인 최다혜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고 그 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MBA에 오게 됐지. MBA 하기는 돈 주고 사는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학금이 좀 많아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덜 든다.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겠지? 잘 아시네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 커스터 버텐더 라고 해서 대략 비가 어느 정도고 생활비가 이 정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뭐 1년에 한 1억 넘게 와우.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 학비만 해도 한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가 되거든. 근데 거기에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또 이왕 MBA 왔으면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또 네트워킹 하다 보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나도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잖아. 그래서 나도 모은 돈이 좀 있고 학생이지만 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플렉스. 이제 여기 와 있다는 거 자체가 좀 플렉스긴 해. 돈이 많이 드니까. 하버드 MBA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양해. 이로 말할 수 없이 다양해서 예를 들면 우리 반에 미군이었는데 막 아프간, 이라크 이런 데서 작전 수행을 하다가 시력을 잃은 친구도 있고 홈리스로 진짜 어렵게 살다가 본인의 뜻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와서 진짜 미국의 모순적인 그 정치 경제 구조를 바꿔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고 MIT 수학과 이런 데 나와가지고 헤지펀드 같은 데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고 나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학교의 목적 자체도 특정 분야, 특정한 산업, 특정한 국가에 치우치지 않게 물론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이런 걸 학교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양해. 진짜 신기한 친구들 너무 많아. 그 막 진짜 이 사람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학부 나와서 골드만삭스 다니다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다니다 온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스페셜한 스펙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되게 흥미롭다? 새롭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정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하버드 예일 나와서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비즈니스 관점을 갖기 위해서 이 학교 온 친구라든지 우리 동기 중에 벨기에 왕자도 있고 쿠웨이트 왕족도 있고 재벌 2, 3세 이런 분들은 너무 많고 그런 거는 사실은 되게 오 이렇긴 하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은 정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 안에서는 더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자세하게 좀 어떤 일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들어간 회사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외국계 전략 컨설팅 펌이야. 근데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국내외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테크 회사들, 대기업들을 위주로 좀 일을 했었고 일본에서도 좀 잠깐 일을 했었고 이 회사에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좀 큰 관점 에서 인수 합병, 파트너십, 해외 진출 뭐 이런 큰 굵직한 일들을 해볼 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일을 진짜 많이 시켜.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거의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씩은 늘 일을 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지. 경력이 진짜 후덜덜하네요. 이게 왜 후덜덜이지? 자리에는 안 가는데 어쨌든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MBA에 입학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왜냐면 스타트업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단의 일이라고 하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고 이 서비스를 팔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있고 요즘도 그렇지만 내가 또 입학을 할 때도 핀테크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재밌는 도전을 해본 친구구나. 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통 산업을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MBA 입학의 관점에서도 유리했고 실제 내 커리어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 하버드 MBA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일 솔직하게는 외국에서 너무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외국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 그게 단순히 영어를 좀 더 잘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맥락 접해본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몇 번을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굳이 꼭 한국에서 영원히 일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여러 나라에서 로케이션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회사, 일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스펙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MBA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로케이션을 바꾸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내 주변에 MBA를 다녀온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많았어. 그 친구들이 아 너무 좋은 경험이다,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모티베이션이 빡 올라와가지고, 사실 4-5년을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진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적극적인 추천이었던 것 같아. 야,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하버드 갔네? 실제로 BCG에 다니면서 제일 친했던 친구들의 70-80%가 미국에 와있어. 그 중에 하버드를 간 친구도 있고 다른 MBA 간 친구도 있고 그냥 바로 외국계 회사로 옮겨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준거 집단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그러면 사실 아무리 남들이 너무 좋다 이래도 내일 같진 않잖아. 그리고 꼭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혹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도와줬고 지원 과정에서는. 내가 최다인데 난 못 가겠어? 그건 아니고 너도 갔는데 내가 못 가겠어? 약간 이거에 가깝지. 나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뭔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있어요? 사실 MBA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업무 경력이 있어야 돼. 보통 대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MBA는 아무리 못해도 한 2-3년, 보통은 한 5-6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커리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GMAT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에세이를 써야 돼. 그 외에 뭐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뭐 레주메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건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주변 친구들 내지는 가까운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 와, 주변에 인복이 많으시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도. 뭐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평소에 주변에 잘하자. 그래야 필요할 때 귀인이 나타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주변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그래도 누나 스스로가 열심히 한 그런 노력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회사에서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똑같이 BCG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각 개개인이 하는 경험은 결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 스케일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똑같이 대기업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MBA를 굳이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중기적 플랜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예를 들면 나는 MBA 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BCG에서 일을 할 때도 해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을 하고 사내에서 네트워킹도 하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경험을 한다든지, 또 스타트업에 옮겨가서도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뭐 투자 유치라든지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양 로서 필요한 것 같고, MBA 준비는 사실 입시잖아.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준비는 또 별도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훌륭한 커리어의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토대 같은 거고, 입시 준비 차원에서는 시험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GMAT이라고 하는 시험이 요구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들여서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써야 되고, 그리고 뭐 토플도 봐야 되고 뭐 레주메도 써야 되고 뭐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